안녕하세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오늘은 네. 특별히 그 11월 달에 조심해야 할 띠가 있어요. 네. 이것도 오반기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계속 같은 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마음대로 조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제대로 뽑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지금 정신이 사납습니다. 아. 네. 우리가 그래도 11월 달에 좋은 대박 띠가 있는가 하면 정말 조심해야 할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띠는 크게 제가 세 가지 띠로 잡아봤는데, 자, 원숭이 띠하고 호랑이 띠하고 용띠를 잡아봤어요. 자, 원숭이 띠. 원숭이 띠들은 지금 현재들도 운이 그닥 바닥인데, 이제 3대가 들어와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몸을 좀 많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가 팡팡 이렇게 굴러가면 갑자기 그 큰 돌멩이가 걸리는 그런 운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몸이 많이 상할까 걱정이고, 여러모로 이렇게 몸에 바이러스나 이런 거, 염증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11월 달부터는 원인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그 이유 모르는 상세불명한 그런 병이 와서 내가 병원 생활을 잠깐이라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작게나 끝나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름 있는 병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좀 자제하시고, 그 다음에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를 좀 자중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11월 달은 아닌데 연말 가셔서 진짜 못내 아쉬운 일을 몸에 칼을 댈 수 있는 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보면은 짝꿍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짝꿍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있었어도 결별이 조금 생기는 그런 운이에요. 상처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술이 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은, 신랑들이 그래요. 자기 몸에 수수팥떡을 항상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수수팥떡을 몸에 먹으란 얘기거든요. 네. 그 수수팥떡은 원래가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이 단명사주나 예를 들어 사주를 판단을 칠 때 수수팥떡을 해서 올려요. 네. 근데 수수팥떡을 해서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수가 전부 팥이잖아, 팥. 네. 모든 부정을 가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아픈 거를 좀 면피할 수 있고, 또 크게 또 이름 있는 병을 얻을 수 있고 할 때 방침을 쓰는데, 11월 달부터는 원숭이 띠들은 팥떡 수수팥떡을 조금 많이 즐겨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야만이 연말까지 별탈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내가 복통이 일어난다 하면서 병원 응급상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른 말은 안 나오는데 자꾸 건강에 대해서만 너무 심하게 나오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전은 바닥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그래요, 원숭이 띠들이. 그 다음에 호랑이 띠들은 어쩌고, 호랑이 띠들은 언제 네가 나한테 물림을 당할래, 울잖아요. 네. 네가 언제 내 뜻을 받아줄래, 뭐 이런 식으로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있으나 가다 보면은 합의점이 꼭 있어서 되게나 좋겠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는 11월 달도 보니까 한 반은 별로 안 좋아. 되게 안 좋아. 반은 좀 괜찮아. 네. 호랑이 띠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이제 으르렁 이렇게 하는 게 좀 있는데, 그래도 반은 합의가 돼서 그래도 이제 잘 버틸 수는 있다마는, 근데 내가 노력을 해도 영향력이 좀 적어. 그리고 잘못하면은 간제 구설이 따를 수가 있어. 네. 간제라는 건 우리가 꼭 뭐야, 벌금도 간제고, 쌈박질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간제고, 네. 실제 법에 재판을 하는 것도 간제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리고 사람을 엄청 조심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특히 신세가를 즐겨 입는 사람을 조심하라. 아, 신세가로 오셔. 네. 우리가 보면 신세가를 즐겨 입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조심하라. 왜 나를 해코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좀 조심하여라 그러고요. 사발이 있다면은 물 한 그릇 착 하시고 싶은데 갈증 나듯이 그냥 마시고 말아요. 아. 근데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양력 11월보다는. 네. 근데 11월 달 초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초입이면 11월 초 좋지가 않아서 네. 말썽바지가 좀 생기고 어려움을 많이 겪겠다 그래요. 누군가 나를 갖다가 자꾸 고발하려 하고 고발이란 게 뭐냐면 자체 내 회사에서라도 좀 마음에 안 들면 일러 바치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마음이 굉장히 울적하고 힘들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용띠를 보자면 용띠들은 11월 달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해방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해방. 근데 용띠들이 이렇게 굉장히 욕심이 좀 있어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뭐야 돈은 내가 벌 수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은 용띠들은 가정 불화가 생겨서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뜻밭자 해봤자 저 사람은 알아먹지도 않고 그냥 뻗듯이 나를 속상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띠들도 이렇게 몸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사실은 음력 10월 달부터 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몸이 아픈 게 뭐 때문에 아프냐. 신경줄. 어디 실제로 몸이 망가진 건 아니야. 신경줄이 나랑 이렇게 해갈이 자꾸 나면서 이렇게 자꾸 도톰하게 이렇게 혈관이 갈게 자꾸 얄팍하게 가면서 나를 날카롭게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신경줄이. 네. 그래서 몸내 우울증 비슷한 게 오고요. 지갑만 보면 지갑은 빵빵해서 좋은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부부지간의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버거운 부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가질 수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웃 간에 엄만한 조치를 하면서 살기는 하나 이 사람이 워낙 명쾌히 이렇게 뭐 딱 부러진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불만을 갖고 좀 이 사람을 헤매게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무지고 실세 없이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네. 사람들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잘못 전달이 잘못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막 판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웃 간에든 지인이든 부부 간에든 잘 살라고 하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자꾸 우울해. 그래서 신경줄이 날카로워지고 나빠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감독님. 네, 선생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